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수요일 오후 8시는 이제 종목 상담 방송 한번 해보기로 여러분들과 아, 약속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장중 방송이라든지 마감 방송이 5시인 거네. 녹화로 올리든 아니면 생방으로 하든 하면요. 직장인들 한번 같이 궁금한 종목이라든지 그동안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질문할 거리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 아쉬움 많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오후 8시 여러분들과 같이 생방 하려고 하니까요. 아직까지 홍보가 잘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첫 번째 그럼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을요. 8,300원에 사셨다. 자, 아까 얼핏 보니까 2016년인가 그때 매수하셨다 하니 그러면 지금은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상황에 따른 케이스별로 전략을 한번 제시해달라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 맞으면 맞다 한번 남겨보십시오. 자, 그러면 자, 말리 장소님 오래간만입니다. 맞다고 남겨주십니다. 자, 그러면 방송에서 언급을 좀 했는데요. 중장기로 잘 끌고 오셨습니다. 일단 워낙 중장기로 끌고 오셨으니까 2016년이라 했습니까? 아까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내용일 것 같으니까 2016년부터 가져왔고 물 타서 단가 낮췄다. 2016년 여기 단가 낮춰서 지금 현재 수익 중입니다. 단가가 8,300원이라 하셨으니 자 크게 한번 이렇게 길게 놓는 버릇도 들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요. 왜? 이렇게 짧게 보면 잘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더 짧게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렇게만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와 많이 올랐네 싶은데 월봉으로 나와보니까 이거 15만원 하던 게 2,200원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종목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아직도 지금 현재 급등하긴 했는데 아주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될 텐데 상당히 급등했어요. 줄이고 느리고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자, 닥터K가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매도 시그널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5일선 이탈 장대원 보면 매도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일부 하시고요. 그리고 이 매도한 부분은 어디서 또 재매수 가능하다? 이런데 20일 인근 이런 데서 재매수 가능하다. 그런 기법 강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기 단기간, 여기 구간 30%입니다. 30%. 며칠 되지도 않아서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30%가 단기간 세이브가 되고 다시 사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100주를 줄였다. 1000주 중에 100주를 줄였다. 여기서 101주를 사들어가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 단가가 낮아졌으니까. 그래서 중장기라 하더라도 줄여야 될 자리는 좀 줄여가면서 매도를 좀 하셔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면 이후 상황에서는 그렇게 좀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일단 단기적인 흐름부터 말씀드리자면 여기 안에서 지금 결정이 날 거예요. 어떻게 결정을 한다? 다시 여기 위로 32,000원권 이상으로 치고 가면서 추가로 상승할지 아니면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 부담을 가지면서 지금 현재 오늘 쉬고 있죠. 눌리고 20일을 훼손하면서 22,400원을 깨면 더 추가 하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요 포인트는요. 22,400원대를 반드시 지지하는지 여부를 챙겨보시고 22,400원을 훼손하면요. 차익 실현 일부 하십시오. 그리고
조정을 여기까지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A, B, C로 크게 밀릴 수도 있는 부분. 그죠? 엘리어트 파동도 겸해서 말씀드렸죠. 크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동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어쨌든 파동이 많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무너질 때는요, 엘리어트 파동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 볼수 있으니까, 하락 A, B, C로 갈수 있으니까 크게 하락할 수 있는 목표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22,400원을 깨고 나면 17,4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20일 훼손하면서 크게 음봉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 크게 떨어질수록 나도 차익 실현 물량 비중을 얼마만큼 해야 될지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첫 번째는 그렇게. 두 번째는 적당히 잘 버티내면서 적당히 이렇게 잘 버티내면서 계속 이 추세를 안 무너뜨리고 상승해 나간다면 계속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밀리느냐? 그 다음 목표치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워낙 강하게 올라와가지고요. 자,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저항대는 아마 여기 정도 될 가능성 높아요. 여기도 지지하다가 무너진 자리니까 38,000원권 정도를 다음에 저항권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죠? 여기 32,000원 여기를 추가로 치고 가기엔 조금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당장은요. 그렇다면 좀 왔다 갔다 횡보를 아주 좋은 상황도 왔다 갔다 여기 22,000원과 32,000원 사이에 박스권 이룰 가능성 상당히 있다 봅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권 상당히 고점에서 박스권 이루다가 추가로 상승하든 아니면 이게 깨지면서 무너지든 당장은 몇 개월 정도는 그렇게 박스권 이룰 가능성 좀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결론 밑으로 무너지면요 차익 실현하시고요 다시 차익 실현했던 것 주워 담으면 돼요. 한 주라도 더 늘리면 돼요. 올라타면요 32,000원권에서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 더 홀딩. 그렇지 않고 32,000원권에서 흔들흔들하면 거기서도 차익 실현 일부, 그리고 박스권 하단 부위인 22,000 인근에서 팔아먹었던 거 다시 사놓는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자, LG 상사. 손님이 많이 온 관계로 렉이 LG 상사만 대표로 합니다. 손님 없는 줄 알고 열받아가지고 렉이 너 종목 다 할게 이랬는데 취소. 손님 많이 오셨어. 자, LG 상사는 현재 추세가 무너지고 나니까 여기 무너진 추세, 그러니까 60일 정을 딱 봤죠. 자, 이게 정석입니다, 정석. 왜 그렇다? 이렇게 강하게 가던 추세는 그죠? 이렇게 무너지고 나면요. 여기 넥 라인이잖아요. 여기 한 번에 못 넘는다가 기본이거든요. 이거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여기 안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많이 나오죠. 자, 여기 한 번에 못 넘으니까 그 이후상 이렇게 적당히 숨 고르기 좀 하고 추가로 상승해도 33,000원과 또 35,000원의 저항권. 왜이 추세선은 깨졌으니까 여기 또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뛰어넘으면 한 단계 더이 정도 박스권으로 레벨업 가능.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비실비실하다가 하단으로 쳐지면 당분간은 이렇게 박스권 정도 형성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다가 여기도 깨지면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돼서 26,000원권까지도 빠질 수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 추세를 안 깨고 이렇게 이전 상황처럼 추세를 안 깨고 이렇게 잘 추세 유지하면서 이렇게 오는 것이 중요하다. 추세가 무너지면 당분간 관심 갖지 마라. 그게 기본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무너진 추세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게 NHN 한국 사이버 결제입니다. 잘 봐라 그랬고, 핀테크가 돌아선다 그랬고, 워낙 강하게 올라왔고 크게 무너졌습니다. 여기도 저항이죠. 다시 밀렸는데 크게 강하게 반등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지지저항 부분들 한번 잘 체크해봐요. 의미가 있는 자리에서 밀렸는지 아니면 아무 때나 서 밀렸는지.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지키던 자리인데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이런 게 빨리빨리 눈에 들어와야 추세가 확 눈에 들어온 겁니다. 여기 딱 지켰는데 팍 무너지죠.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밀리네, 저항. 근데 이 저항을 강하게 뛰어넘었어요. 이거 위에서 놀다가 한 번 더 치고 가겠어거든요. 그죠? 자, 이평선들도 다 돌려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들어가기엔 또 좀 부담스럽죠. 그죠? 워낙 단기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숨 고르다가 이제 이평선들 다시 정배열로 어느 정도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할 때 그때는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없다면요.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다가 확 자빠진 게 뭐다? 좀 터프하죠? 그렇습니다. 시젠입니다. 시젠. 딱 보면 다 나오잖아. 확 올라왔다가 꽉 그대로 자빠진 게 시젠이라고. 시젠. 그러니까 당장은 하지 마라 이겁니다. 부담된다 이거죠. 시젠도 여기서 올라탔으면 여기 잘 지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 팍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급락 나오잖아. 급락. 급락이 나왔음에도 여기 6만원권 지킬 것이다. 그죠? 요날 이야기했어. 크게 가기 전에 아침에 아침 방송에서 들었다. 시젠 포인트는 나왔어요. 포인트는 나왔습니다. SK 케미칼처럼 포인트 나왔어요. 딱 했는데 날아가잖아요. 그죠? 들었다. 1번 눌러 예의야. 와우, 이거 뭐 대박이에요. 대박. 자, 이게 패턴이거든요. 패턴 다 비슷해요. 왜? 평면입니다. XY 밖에 없어요. 축이 하나 더 들어가면요 아주 케이스가 많아집니다. 그죠? 수학 잘하시는 분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이거 봐요. 시젠에다가 SK 케미칼로 또 딱 넘어가 봐요. 같은지 안 같은지. 어이구, 비슷하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이런 패턴들은 얼마만큼 이 차트를 많이 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눈에 얼마나 빨리 들어오느냐, 그 차이가 결정이 납니다. 자, 왜 이러한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느냐. 쐐기형입니다. 쐐기형. 이렇게, 그죠? 좁은 권역 안에서 이렇게 한 곳으로 뭉치지면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위쪽으로 튀든, 아래쪽으로 깨지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점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하반경직. 시장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위로 갈 수 있다 싶으니 여러분들께 소개하지 않습니까? 소개하자마자 5% 올라갔거든요. 이러한 패턴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해 보십시오. 다 있어요. 어디 있다?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공부만 제대로 했으면 다 있어요. 공짜로, 그것도 공짜로 보여드릴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안에 주식 기초 강의 안에 가가지고 패턴 한번 찾아봐요. 어떻게? 이렇게. 자, 목차 이렇게 찾아 들어가 봐요. 하나하나 다 봐도 되고요. 여기 가면 패턴의 종류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빨리 안 찾아지네. 있습니다. 찾아봐요. 엘리어트 파동 좀 전에 이야기했죠. 그죠? 패턴 매매 있네. 33회. 여기 안에 가면 다 있어요. 다 여러분들께 오픈 다 해놨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그죠? 공부해보십시오. 공부한 만큼 여러분들한테 돈으로 돌아옵니다. 너무 저급합니까? 근데 사실이에요. 그죠? 이렇게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종목 많이 올라왔습니다. 매매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펜오션
펜오션 6,800원. 6월 15일 매수하셨다. 이주연님은 주식 좀 하시는 분. 비아트론 첨보 고점 뚫을까요? SBI 인베스트먼트 2325 4월 16일. 자, 너무 많이 종목 한꺼번에 올리신 분은 다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네요. 예. 자, 펜오션 펜오션 6,800원. 그래도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은 그죠? 포인트가 좋죠, 그죠? 그래도 계속 들으시는 분들 아닙니까? 올라탔고 눌렸고 여기에 매수했다면 가장 닥터케이가 좋아하는 포인트거든요. 그죠? 그런 포인트 얻은 것도 있다? 농심. 그죠? 올라탔고 다시 이런 포인트. 자, 자꾸 다른 케이스도 보여드리는 거는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어떻게 가는지를 미리 한번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농심 같은 저런 패턴과 유사하죠. 올라탔고 눌려주고 한 단계 더 레벨업 위로 치고 가면 양호. 벌써 농심이 다 보여졌네. 농심이 벌써 다 보여졌잖아.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어요 벌써. 그죠? 올라타고 왔다 갔다 좀 하다가 농심이 위로 한번 빵 뛰어, 여기 7840원은 한번 저항 받겠습니다만 여기서 적당히 저항 받고 빵 뚫으니까 더 치고 가죠. 어떻게? 어떻게?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농심 나와라. 자, 이렇게 이렇게. 야, 비교 설명 진짜 잘하는 것 같다. 1번 눌러 예야. 잘하지 뭐. 그쵸?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잖아. 이렇게 딱 돼 있다가 여기 가서 잘 안 밀리고 적당히 밀리다가 추가로 올라가면 저렇게 한 단계 레벨업 된다고요. 저렇게 크게 안 밀리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치고 가면 이렇게 한 번 더 치고 간다고요.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이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설명 다 했습니다. 그죠? 여기 7,800원을 강하게 뛰어넘어야 그 다음 단계 한 단계 더 레벨업, 여기서 여기 폭만큼 갈 수 있다. 이 신고가죠. 아니네. 52주 신고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저도 이 짧은 것밖에 눈에 잘 안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 여기 폭만큼 정도 6,800원과 7,800원이 한 1,000원 정도. 그러니까 아, 여기서 여기 눌려주고 가는 거니까 한 8,000원. 그러니까 한 8,000원에서 8,800원 정도 사이 목표치를 만약에 여기 돌파한다면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서 여기 폭만큼 1,000원 올라갈 수 있고 여기서 여기만큼 갈 수 있으니까 여기 여기 목표치. 아유, 깔끔해. 야, 진이야. 쟤. 대웅제약 설명 좀 해달라니까 두리뭉실한 이야기만 하고 왜 그때 그냥 그렇게 나가니. 대웅제약 빨리 좀 안내해줘. 빨리 너의 생각을. 대웅제약이 날아가잖아. 이거 내가 확신이 좀 없어서 그랬는데 대웅제약 물어볼 때는 다 괜찮으니까 물어본 거 아닙니까? 저번에 제가 저 선수가 제약 딜러거든요. 여기에서 물어봤어. 야 진아, 대웅제약 어때? 하니까 잘 버티고 있죠 이라고 그냥 그 다음 물어봐도 답이 없더라고. 올라가잖아. 그죠? 여기서 딱 물어봤거든. 여기서 대웅제약이 관심 있어요. 자, 대웅제약이는 메디톡스와 소송에서 합의했답니다. 소송 없어요 이제. 로열티 주는 걸로. 그러면서 11% 올라갑니다. 그죠?
아, 대용제약이 이거 그죠? 자, 패턴 뭐다? 똑같아, 패턴.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이런 부위. 이거 또 뭐다? 현대차, 현대차. 이거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죠? 현대차하고 다른 거뭐 있어? 그죠? 현대차하고 다른 거 없죠? 삑사리. 현대차하고 다른 거 없잖아.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패턴을 숙지해 놓으면요, 그만큼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자, 펜오션 설명했고요. 비아트론. 비아트론, 첨보, 여러 종목 있는데, 단가를 안 올려주셨으니까 그냥 첨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보, 양호죠. 양호입니다. 자, 최근에 2차전지가 또 돌아섰습니다. 자, 아까의 케이스는 보면요, LG 상사는 이러한 포인트죠. 이러한 포인트. 여기서 튕겨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LG 상사도 어떻게 되면 좋다? 여기 이렇게 튕겨 내려오면 안 좋고, 이 튕겨 내려오지 않고 천보처럼 이렇게 돌파해내면 양호해진다 이겁니다. 아이고, 설명 다 되네. 그죠? 저렇게 되면 양호. 근데 2차전지 워낙 최근에 말이 많았고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럼 또 별로였거든요. 그러나 여기 저점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 그 다음 다시 올라타 버립니다. 양호입니다. 그러니까 양호. 2차전지 양호입니다. 자, 그러나 상당히 또 고점 부위에 있고 단기적으로 좀 저항권에 오긴 왔습니다. 여기가 저항권인데, 자, 이러한 권역 안에서 지지저항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면 되겠죠.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19만 3천원을 돌파하면 양호고요. 그렇지 못하고 좀 밀린다 싶으면 일부 차익 실현 했던 거 17만 5천 원까지 만약에 밀린다면 이평선 다 올라오기 때문에 차익 실현했던 거 다시 여기서 양봉 쏠때 재매수 가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밑으로 깨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 아까 뭐 설명할 게 있었는데. 자, 닥터케이는 뭘 여러분들께 또 추천했다. 2차전지 중에서는 SK 이노베이션 추천했습니다. 추천하자마자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2차전지 가만히 있다가 그죠? 관심 다시 가져야 된다 이야기하고 추천하자마자 올라갑니다.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은요, 여기 29만원권 돌파하면요, 32만원 정도 보지 않을까. 박스를 제법 오래 형성하면서 그 박스 안에 중에 하단이 아니라 상단에 그래도 박스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 밑으로 다시 깨고 내려가면 별로고요. 깨지 않고 여기를 딱 돌파하는 순간 여기까지 갈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SK 이노베이션은요, 적당히 눌린다면 내일 정도라도 살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SBI 인베스트먼트. 2325원. 600원 물렸으면 30% 가까이 물렸네요. 30%좀안 되게. 자,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이렇게 추세 60일 확 무너졌는데 가만 들고 있으니까 120일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좀 가벼운 종목 아닙니까? 그죠? 이런 가벼운 종목일수록 추세 이탈하게 되면 더더욱 만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670원 무조건 지켜야 돼요. 120일도 이탈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추가로 여기 못 지켜내면 여기는 또 여기 지지권이니까 그죠? 여기 저항을 한번 뛰어넘었던 자리니까 여기 지지되고 올라갔다. 그죠? 여기를 무너뜨리면 1400원권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하락하게 되면요, 비중을 축소하십시오. 반등해도 1900원,
2,000원 상당한 저항 아닙니까? 내 본전 찾기가 수월치는 않아 보입니다. 내 본전 찾기가 이러한 트렌드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더 짧게는 이러한 트렌드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빠지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모르겠는데 여기 한 단계 더 깨고 내려가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좋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좀 전에 1600원대 여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반등할 때 1900원 얼마나 강하게 넘어가느냐 중요하고 1900원 넘어가도 2000원의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상당히 조금 추세 전환하려면 힘들고 당장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해상 27,300원. 주연님은 그래도 뭐 종목을 하나 언급하면 리액션이 좀 있어야 되는데 리액션이 없네요. 그죠? 저번에도 리액션이 없으시던데. 현대해상 27,300원. 자, 이거는 상승 추세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상승 전환 시도 이후에 박스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최근에 보험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그 이후에 조금 조정 국면입니다. 자, 현대해상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더 길게 보면 상승 추세 아닌가요? 여기 저점을 이으면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주 큰 추세로 보면 상승 추세로 전환됐고 초입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 기대감도 있긴 한데 상당히 조금 다른 삼성화재라든지 이런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네요. 박스권, 그죠? 여기 정도부터 만약에 또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아까 뭐? 쐐기 왔다 갔다 이 좁은 범위 안에서 쐐기 형으로 저점은 자꾸 올라오고 있고 고점은 자꾸 낮춰지고 있는 상황. 그럼 어떻게 된다? 뭐 양당간에 결정 나겠지. 이래 되든. 근데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좀 더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요, 자, 금리 인상이 되고 하면 이제 앞으로 금리가 인하되기보다는 금리 인상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에도 좋은 겁니다. 금리 인상되면요. 자,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강세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박스권 오래 이룰 가능성 높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 27,000원에 샀다. 27,000원이 좀 손실 크잖아요. 지금 10% 넘게 손실이네요. 상당히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고 25,600원 여기를 강하게 뛰어넘어야 27,600원 정도 상황은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장사 중이라서. 오케이. 그러면 비아트론 하나 더 해드릴게요. 23,700원. 그러면 25,700원 여기 정도에서 적당히 끊어요. 만약에 이렇게 밀린다 싶을 때 적당히 끊어요. 진이 여기 한 번에 못 넘어갈 것 같아. 비아트론
이거 뭐 아까 말했던 거하고 다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LG 상사하고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본인이 말안 해도 다알것 같은데, 주연님은 실력을 제가 어느 정도는, 실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제가 말했던 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에 걸맞게 그러면 또 한번 해보죠. 아, 이거 신기하거든요. 이거 지지자 진짜 신기한 겁니다. 그죠? 아까 좀 전에 이영이 본것 같은데. 이영이 왔네. 자, 그냥 툭툭툭 끊는 것 같아도 지지저항이 진짜 의미가 있어요. 아까 여기 정도밖에 안 봤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보니까 밀렸던 자리가 다 거기잖아, 거기. 이거는 기본 쪽 분석을 따로 안 해도 기술적 분석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다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거 종목 지우고요. 여기 종목 지우면요. 기본 쪽 분석하는 애한테 이거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런 말못 합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무슨 종목인지도 모르고 갑자기 물어보면 제가 분석도 안 됐고 영업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전말못 하겠습니다. 딱 이러거든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전의 상황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지난 궤적은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런 자리는요. 다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그죠? 10,000원 초반 10,700원. 그죠? 자, 그리고 자, 이런 걸,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빨리, 간파 해내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를, 상승 추세를 이렇게 그려보면요. 초강력 상승 추세는 여기가 딱 무너지면서 훼손됐어요. 반등하니까. 이거 아까 계속 이야기하던 거잖아. 추세가 딱 무너지니까 60일 가니까 밀리고, 60일 가니까 밀리고 있죠. 그러면 관건, 여기 돌파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냥. 딴거다 필요 없어요. 여기 딱 돌파해도 12,200원권은 또 저항받을 거고요. 왜이 올라오던 추세가 무너졌으니까 여기가 저항입니다. 한 번에 못 넘어가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올라탔을 때 조정을 적당히 잘 받으면 추가 상승 가능할 것이고요. 여기. 그죠? 그렇지 못하고 내일 또 밀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 여기 추세 깨버리면 여기 하단으로 간다. 그게 추세 상으로 분석해보면 그게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비아트론까지. 비아트론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종목 상담 올린 거 있나요? 안 하신 분이 좀 올려봐요. 한분거세 개, 네개 하면 다른 분이, 그죠? 별로입니다. 안 올리세요? 그분 거 계속 합니다. 그러면 눈팅만 하지 마시고 올리십시오. 궁금한 거. 그러면 일단 1부는 마감을 하고요. 2부 계속해서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주식이 상당히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기준을 확실하게 세우고 그 기준대로 실천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았다면 먼저 기준부터 세워야 될 테고요. 그 기준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닥터K의 강의를 참고로 하시면서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첨삭 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맞는 것 같고, 이건 내하고 좀안 맞는 것 같다. 더하고 빼고.
그렇게 하시면 될 테고,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한 이후에, 소액으로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또. 모의만 해가지고 되지 않거든요. 모의 투자해서 잘하다가 실전감이 깨진 사람 천지거든요. 왜? 심리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모의는. 내가 모의에서 10억 꼴아 봐요. 별거 있는가? 1억 꼴면요. 1억으로 모의 투자하잖아요. 1억 꼴면 그냥 1억 더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질러놓고 아무 부담 없어요. 빠지든 말든. 그러면 연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경험해봤을 겁니다. 소액으로 차근차근차근 내가 세운 원칙대로 잘 실천에 옮기는지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그래서 좀잘 되고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고 수익이 어느 정도 계속 난다 싶으면 자본금을 올리고 올리고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 강의에 다 해놨으니까요.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부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녹화 한번 끊고 계속해서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들 겁니다. 자,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화살표, 카페 링크가 방송 안내에 있습니다. 들어와서 수익 공개도 한번 보시고, 가입 절차 한번 보시고, 닥터케이를 코치로 한번 선임하시면, 긴 여정으로 갈때 반드시 도움 된다. 저는 그렇게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나중에 공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